테니스 라켓 구매 세 번째 만에 맞는 제대로 된 라켓을 찾은 사연입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 오전에 전화로 상담을 하고 바로 점심 시간대 방문을 해서 도네이 라켓 시타를 해보고는 바로 와 소리가 나왔던 반응을 보였던 분의 도네이 테니스 라켓 구매 이야기를 알려드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유독 도네이 라켓 구매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점심때 방문을 하겠다고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드렸고 약속 시간을 잡고 시간에 맞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경기도권에 사시지만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도라도 거리가 멀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거나 더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2시간 안쪽입니다. 테니스 라켓 구매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닌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에서 오시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겨우 20, 30km, 30, 40km도 운전을 해서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멀다고 합니다.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거리에 있는 분들이 멀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 같으면 그 정도 거리면 당당히 달려가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이동거리는 모두 심리적인 거리일 뿐입니다. 감히 내가 어찌 20, 30km, 40, 50km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운전을 해서 라켓 하나 사러 거기까지 가야 해 라는 마인드. 도네이 라켓 구매를 위해서 방문을 한 이분은 현재 던롭의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 손목이 아프고 해서 그러던 중에 도네이 라켓의 한 모델을 선택해서 시타까지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손목의 이런 부분들이 아프고 공을 타격할 때도 통증이 오고 있었는데 우선 도네이 시타 라켓을 쳐봐도 바로 이런 통증 있는 부분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면서 도네이 라켓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도네이 라켓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구매를 하자 생각을 하고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라켓 던롭 어떤 모델 이전에는 무슨 라켓을 사용했냐고 하니까 윌슨의 어떤 모델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듣자마자 윌슨의 그 모델보다는 지금 던롭의 이 모델이 더 나았고 지금 이것만 주로 사용하시죠? 물으니 네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라는 반응의 표정을 지어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윌슨의 그 모델이 윌슨 라인업 라켓 라인업 중에서도 최악의 라인업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라켓이 더 나을 거란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반응도 그렇게 하셨고요. 여튼 도네이 시타 라켓 모델 선정도 잘 했고 역시 그 모델로 선택이 되어서 라켓 시타를 해보면서 포핸드 교정을 살짝 해드렸는데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튜닝 도네이 라켓을 시타하자마자 바로 와우 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타격 느낌이 전혀 다르죠? 공의 파워와 스핀, 그리고 컨트롤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라고 하니 네 맞아요. 이래서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분들은 서브 아카데미를 방문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서는 줄도 매주고 얼마인데 어쩌고 저쩌고 판단을 하면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날 일은 없습니다. 이분은 시타 후 앞으로의 스트링 관리와 구매 관련 부분 등의 질문에서 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튜닝과 그립 관련 부분 점검과 확인까지 하고 결제하는 데까지 마치는데 여기까지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 네 이제 되셨습니다. 귀가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너무 허망하다고만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켓 사러 가서 매장에 걸린 라켓 빤히 쳐다보는 시간만 몇십 분이 지나고 뭘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면 업주나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아 이거 올해 나온 신품 신제품 모델이요. 누구누구 선수가 사용하는 라켓 모델이요 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립 사이즈가 어떻고 어떤 모델이 본인에게 맞고 그래서 시타까지 해보고 만족하고 라켓을 구매한 적이 있느냐고요. 테니스 라켓을 사러 가서 보낸 시간만 많았지 결국 구매를 하고 나오면서도 오늘 이렇게 서브 아카데미에서 라켓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큰 만족도가 있었던 라켓 구매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샵에서 산술적인 시간만 많이 보냈지 지금처럼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자 본인에게 맞는 라켓을 선택하고
마음속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았냐고. 이런 전문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몇만 원이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기까지 찾아오는 수고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복 3시간의 이동 거리까지 포함한 노력을 하면서 말이죠. 이분이 처음부터 저를 만나서 제대로 된 테니스 라켓을 선택해서 사용했다면 지금까지 구매했던 이전의 라켓 그리고 그 이전의 라켓을 구매하는 비용을 낭비하지는 않았겠죠. 바로 이런 것이 경제적인 선택과 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만 원 차이에 이런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정확한 라켓을 찾을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라는 말을 저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돈의 라켓 모델을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그 모델 선택 고민을 해결하라는 상담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안내 영상을 잘 보시고 반드시 라켓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만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세팅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돈의 테니스 라켓에다 완전 추천 스트링 1위줄로 조합된 전문가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튜닝 돈의 라켓을 구매하기 원하는 분들은 튜닝 라켓 구매 안내 영상이 후반부에 나오니 천천히 잘 보시고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돈의 라켓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만나서 마음에 들어 했고 만족했던 좋은 테니스 라켓을 가지게 된 다른 분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테니스 라켓을 잘 아는 전문가의 손에서 튜닝된 돈의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라켓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로 방문 약속을 하고 오셔서 돈의 라켓을 모델별로 현장에서 직접 시타해보고 손에 맞는 그립 사이즈 측정 및 적용 후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돈의 테니스 라켓 모델을 구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라켓의 가격은 기능이 뛰어난 돈의 테니스 라켓에 5가지 튜닝이 적용된 튜닝비 플러스 스트링 가격과 작업비 플러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대다수의 라켓의 최종 가격은 2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모델은 2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튜닝이 적용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성과 가격에 수긍을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이나 전화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저녁 시간에도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 파이팅!